역시. 아, 근데 오케이, 오빠 하나 물어볼게. 네네. 어제 너가 좀 채팅 친거 중에 이게 좀 약간 기억이 나. 네, 어떤 거요? 아, 오빠가 불러주시면 어딘들 가야죠. 네, 그리고 또 구매인지는 이모티콘 무섭겠다. 그때 왜, 그 말을 왜 했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실 오빠랑 합방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납견이 오빠들 아, 아직도? 네, 저는 약간 사실 너무 학고 마인드가 너무 지금 강하고. 민신 괴물급인가? 아, 근데 어제는 왜 그랬어, 그럼? 그러니까 약간 네! 약간 이건 약간 중립적인 대답이었어요, 사실. 오키야 계곡 갈래? 네! 이것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오빠가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도 치맨치맨! 약간 중립적인 대답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그게 너 뜻에는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였죠. 근데 약간 긍정적인 대답. 어찌 보면 부정적인 대답은 아니면서 긍정적인 대답. 그냥 계산서 버려주시고 예, 카드만 받아. 아, 예. 왜냐면 저는 오빠가 좋으니까. 어? 나는 오빠가 좋으니까. 내가 왜 좋아? 나는 오빠 좋으니까. 아, 납견이 개새끼들은 싫은데. 근데 형님. 아니, 난 납견이 오빠들도 되게 좋은 인식이고. 솔직히 말하세요. 납견이 90%는 착해도 10%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거 뭔지 아십니까? 90%는 다 착해. 저희 방 듣는 음방 언니 오빠들도 그 납견이 문화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문화들 그뭐 꺼져 지긋지긋해 보기 싫어 꺼져 약간 이런 말투들도 되게 답습하고. 아니 근데 어떤 역캠들은 그러던데. 어떤 거요? 아, 납견이들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죠. 아, 근데 딱 한 세 명. 저는 한 명 있습니다, 형님. 누구, 먼저 누구? 팡팡이 씹새끼. 아, 와갖고 내 방에 와갖고 뭐. 아니 이거 와갖고 무슨 약간 팡팡이가 약간 주접은 좀 많이 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끼가 내가 왜 걔를 왜 고매를 안 시켜줬는지 알아? 왜요, 형님? 괜히 다른 방송 가서 네. 좀 약간 뭔가 명령하다라듯이 얘기해. 그치,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맞죠. 좀 약간 그러면 안 되지. 저는 형님 변호사인 줄 알았으면 와갖고 지코 형님이 당연히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있죠. 언제든 부르면 가니까 로켓처럼. 갔다 와, 갔다 와. 아니, 갔다 오십시오. 진짜 음방도 음방인데 얼굴도 이쁘시고. 나는 왜 예전에 왜 저런 매력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진짜 맞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냥 여자야. 와, 뭔가 진짜 여자스러워요. 너무 이쁘고 착해. 근데 왜 그래? 갈고 있어요. 갈구든. 갈구긴 했자 여기 여잔데. 맞지. 우리 이렇게 하고 말했어요. 질투가 나고 맞지. 그럴 수 있지. GMC. 당신 보듬어 줄 사람은 저는 아무도 안 보듬어 주지만 섭이, 저는 누구든 섭이나 아니면 용수. 아, 진짜 아까부터 섭이는, 말했는데. 섭이는 지옥 끝까지 물어뜯는 새끼예요. 그 정도예요? 씨발 쌍마다. 저승사자다. 걔는 개새끼예요. 개새끼야. 오빠도 개라 그러잖아요. 아, 근데 나랑 너랑 같나? 마치 알아온 세월이 있는데 나랑 너랑 어떻게 같아? 근데 걘 진짜 나빠요. 아, 진짜? 네. 저거 진짜 취해서 정신도 못 차리고 이마에 멍들 정도까지 됐는데도 방종 안 하고 끝까지. 그건 BJ, 참된 BJ 아닙니까, 형님? 아, 근데 그 새끼가 좀 약간 잔인하긴 해. 진짜 잔인해요. 마치야, 와. 네.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남자랑 술 먹고 그 정도로 취한 그쪽도 좀. 아, 근데 너가 뭐 매달렸잖아. 맞잖아. 나도 봤는데. 재밌다고 했던 거예요. 아, 또 이거. 아, 솔직히 근데 GMC는 약간 이런 거 같아. 이 BJ 저 BJ 약간 서성거리다가 약간 나그네처럼 한 명 딱 걸려봐라. 죄송한데 진짜 방방바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하길래 한 건데. 아니 근데 그건 방방바 맞지. 아니지. 방방반데 어떻게 시부레 길 가던 택시한테 들이대. 맞지. 그건 아니지. 그거는 좀 오래된 거 아니고 길 건너가지고 경찰서 뛰어가다가 제가 그런 데 넘어진 거예요. 에이, 그런 거는 아니지. 근데 GMC 술 못 먹는데 잘 먹는 척 하지 마세요. 약간 좀 약간 마치 그래 우리 남자끼리 한잔 해.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좋지. 일단 코 박아. 코 좋죠, 형님. 코 박축 좋네. 와, 나 이 새끼 진짜.
취했네. 아, 제대로 먹으려고 형님 또 파이팅 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똥물이었으면 지코 형 몸에 똥물 튀긴 거야 이 새끼야. 아, 아이고 가시민 오빠. 아, 우리 가시민 형님께서 세타풍을. 이야. 가시민이라고 하면 유시민. 지민. 아, 유시민 얘기한 거야? 지민. 지민. 아, 지민 형님. 아, 지민. 아, 네, 우리 저 또. 아, 지민 그 랩.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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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있으세요? 아아아아 어딨어? 아이 드림 드림. 아까도 말했지 회장도 욕한다고. 열렬한테도 무시당해. 왜 사냐고. 설마 채팅 봐봐. 남자보다 나보다 채팅 더러운 막 처음이에요. 아, 근데 은근히 방풀 많이 했나 보네. 아니 한 번 봤는데 여자 이기강급이야. 나 세 번 정도 봤어요. 세 번. 아니 진짜 좀, 많이 보나. 아니 관심이 많았네. 아 처음에 좀 한 세 번 네 번 정도 봤어요. 세네 번. 아니 아니야. 최근에도 많이 본 것 같아. 삼룡아. 네. 문짱이 바빠서 아, 어떻게 보면 지혜미랑 잘 맞는 것 같아. 아 나 형님. 어? 와. 괜히 머리색도 나랑 맞추고. 어? 뭐라고요? 아니 뭔가 그것도, 아니 은근히 둘이 어떻게 톱발들이 맨키로 올리도 올렸어 진짜로. 아 근데 삼룡이 이 새끼도 그래. 네. 아까부터 개인이 좀 뭔가 호감이 있으니까 자꾸 지혜미를 까는 것 같아. 계속 섭이 오빠 얘기만 나오면서. 아 그치 섭이 아까 섭이 질투하면서 한마디 해도 돼요. 부들부들 거리고 사랑했었다. 아! 아 장난이에요 장난 형이에요. 어? 자꾸 내가 누구랑 합방했는지 계속 체크하고. 어 제가 언제 체크를? 아니 그냥 아, 사람들이 체크했어. 아니 했잖아. 사람들이 내 방 오면은 GM은 걸러라 누구 누구랑 합방해서 뽀뽀 다 알려줘. 아 그럼 사랑 싸움 안 해. 아 사랑 싸움에. 하지 마 그런 거. 옥결이 아니었네. 아, 아, 어? 아 일단 지혜미 일로 와. 아 빨리 자리 바꿔. 예, 바꾸자. 아, 아, 내가 원래 빨리 자리 바꿔. 어, 빨리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오, 바로 가버리네. 냅다 그냥. 어? 형님을 한 지 거의 근 4년 아닙니까? 어. 오늘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이 새끼가 말 X같이 하네. 좋습니다에서 어? 가시 빠져야지. 삼룡아. 네 형님. 좀 약간 실수하네. 이거는 근데 어? 좀 아닌 부분인 것 같... 미키 GM 쳐내주세요. 아! 어? 아 형님 미, 저... 미키 GM? 저 근데... 미키드 GM. 아 근데 그게 왜? 좀 싫어요. 어? 아 나는 미키님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쳐내주세요. 어? 아니 미키님... 어? 와, 아, 아, 근데 왜 갑자기 물을 흘렸다가 아, 젖었어요. 와, 아, 젖어가, 아, 왜, 아, 진짜 젖어. 와, 옷이. 아, 아니, 너 뭔 일이 있었길래 왜 옷이. 어머. 아니, 옷이 왜 젖어서 와? 아, 진짜 이거 와. 근데 이 자리가 더 낫다. 바로 정면에서 보이니까. 아니 지금 네. 카메라 앵글도 좋아. 이게. 어 맞아. 아, 어, 앵글도 좋아. 약간 어. 아까 전 같은 경우 옆에 있어서 스리슬쩍 어? 이렇게 야, 막. 넌 좀 약간 어 머리. 어좀아 절로 가 절로 가.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딱 좋네. 아랫수를 위한다면. 아 근데 오키야. 네. 오늘 기타 안 갖고 왔어. 아 제가 카톡을 늦게 봐가지고 기타 가지고 간 소리를. 오늘 같은 날 진짜 기타 갖고 맞죠. 왔으면은 너 진짜로. 아, 좀 좋았긴 했다 진짜로 기타 치면. 그리고 근데. 아 너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오빠 말만 들어. 어? 오빠가 다 너 이제 살려주려고 다 이렇게 팁 주는 건데 어떻게 와 그거를 그렇게 늦게 들어갖고. 아 그러니까요 진짜. 와 근데 흰 피부에 핑크색 원피스 와. 진짜 약간 그러게요. 조화가 좋네요. 어, 핑크까지 핑크 약간 이렇게 해서 눈화장도 이렇게 딱 와우. 아 근데 오키 야. 보면 뭔 줄 알아? 뭐예요 그게? 제2의 류민이야. 아 근데 너도 좀 약간 연예인병 있잖아. 연예인병이 뭐야? 아니 그때 좀 약간 지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나 그때 갔을 때 아 그때 너 있을 때였어? 약간 이런 느낌 받았어요. 뭐.
여자분들이 약간 나를 나 춤추고 이랬잖아요. 저 돼지 새끼 뭐하지? 강대 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딱 그걸 봤지. 어떤가요? 아 갑자기 그 방송 지더라고 있는데 중간에 공지를 올리더라고. 누가? 어 얘가. 그때 공지 올린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아 저희 팬분들 저랑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이 일로 오세요. 아이고. 그런 건 매니저들도 못해. 맞죠. 그런 거. 와. 아, 맞잖아. 그랬잖아. 근데 약간 진짜 좀 뻔뻔하기나 자기가 이쁜지 안 해. 아이고, 나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래거든. 아, 언제 보셨어요? 우리 다 보지. 아니 그게 저희 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처음이어가지고 아 그치 이게 연예인병이야 이게 그 딴 BJ도 또 그랬다 아니에요 유민 씨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진이라도 찍고 밥이라도 사주려고 그게 당마였어요? 아니 거기 왔지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당마야 뭐 항상 있지 아 역시 아이구야 아니, 각자 뭐 잔 나와서 예, 박아서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뜨면 뜨면 돼 뜨면 돼 아 이거 혼자만 안 처먹었네 와 근데 술 아니야? 네네 제자네 제자님 아 근데 나는 술 잘 드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술 존나 약해 아 근데 일부러 센 척해 참 꼴불견이시다 약간 술 약간 존나 뭐 맨날 이제 원래 얘는 진짜 아니 너 광주 내려가면 안 돼? 아 광주 가서 하엘이랑 합방해라. 뭐야? 아 이거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하네. 약간 뭐 개다루듯이 가. 아, 뭘 지금 딴 거 아니 맞아. 진짜 제마. 건데요? 찜. 너가 나를 찜을 왜? 광주 찜. 찜을 해? 근데 이게 아야 만지지 마 나를 왜 만져 진짜 왜 요거 더 먹는지 오케이, 알겠다 미안해. 아 옥기 씨 죄송해요 근데 극과 극이라서 어찌 보면 옥기 씨는 공중제비 돌 수도 있어 속마음으로 와 다행이다 이런 역할 나서 아니, 나는 진짜 얘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어떤 생각이에요 예전 쌍팔년도 좀 약간 시트콤 같은 그거 있어 네 사랑학개론 그거는 뭔? 그 뭐예요? 아 그건 몰라? 너네 안 봤어? 네. 아, 예, 그거는 못 봤어. 아 진짜. 아 누군가를 죽이고 싶습니다. 아. 사랑학개론 여러분들 몰라요? 아이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아 그걸 몰라? 아니 왜 여러분들 자꾸 속바지를 입었냐 당연히 입었겠지 입었어요 와 근데 피부 하얀 입었겠지. 분들은 진짜 머리 머리도 이쁘신 것 같아 제가 전방 전문가로서 느껴보면 다리만 보면 5,000달이에요 퍼니가 지금 어찌 보면 한번 어필하는 거네 퍼니야 미키 데려가 미키 데려가 형님, 형님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반가도 안 나옵니다. 난 어제 진짜 당돌하더라. 너 어제 들었지? 방송 끄자마자 오빠, 나 저랑 금요 로맨스예요. 와, 집까지 깨?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오고 갈 데 없는 걸 강우 형이 좀 걷어주셨는데. 나는 이때까지 나한테 뭔가 뭐 요일을 정해서 뭔 로맨스 같이 해요. 와, 나 진짜 나 이런 건 살아생전 처음이라. 와, 근데 약간 GM급 이상이네요, 그냥. 그분 저, 아니 GM은 GM이는 이제 그건 있어. 맞지, 그런 나한테는 이제 그 주제는 알아. 맞지. 주제 알아서 연락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한테는 되게 조심하지. 조심하죠. 아 근데 오늘 GM아 오빠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 한마디 할게. 아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 고마웠어. 마치. 아 갑자기 1초 만에 해. 와. 오늘 오빠 진짜 솔직히 마음에 있는 소리 한마디 할까? 아 진짜 다섯 명한테 그냥 아침에 그냥 좀 약간 좀 빠그라지고 이제 이래서. 빠그라진 애들한테 다섯 명한테 했어요?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섯 명한테 그냥 카톡을
돌렸어. 네. 아, 그래서 여기서 빨리 연락 오는 애한테 그냥 빨리 그 어, 오늘 하자. 네. 1초 만에 답장이 와. 아. 근데 GMC가 약간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 어? 약간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나마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이런 생각.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지. 남자로 어. 태어났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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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면인데 진짜 지랄하지 마세요. 어, 어, 어. 와 근데 GMC 봤어. 어, 어 남자로 느끼는. 이색. 아니 잠시만 한 마디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형님. 어? 어, 형님 관심이. 형님 저 누구 한 명 떠올랐습니다. 어. 여자 고루. 아! 아니 씨발 너 사람이 어딨어 방방반대. 아니 지코 형님한테 못하니까 여기 양 사이드로 그냥 뭐 사이드 미러야 뭐야 팍구하고 팍구하고. 거룡 드립 죄송합니다. 거룡 좋은 신상님이지. 야, 오늘 또 나는 드립 아니고 아, 아 그냥 아, 오빠 왔다. 와. 와. 그래. 아, 그냥 오빠 어서 와라. 감사합니다. 아, 풍을 오자마자 또 아, 그냥 오빠야. 왜 왔어? 아, 풍 아, 그냥 오지 말지 그랬어. 아이고야. 어? 그래도 에이. 형님이 그리워서. 아, 이렇게. 서운하네, 우리 그냥 오빠. 그 길고 긴 날 시골에 좀 무심코 이렇게 보다가. 형님, 오늘 밤도 깁니다. 약간 오늘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아, 근데 오케이야. 어. 네. 너 요즘 누구 방송 봐? 저는 요즘 오빠 방송. 아니, 근데 뭔가 예전이랑 다르게. 뭐. 자세가 점점 와 랑랑이님이 아이구야 우리 방 또 예비열 아이구야 우리 방 예비열 어어 떨궜어 손 떨궜어 안 떨궜어 이거 잔 잔 잡으려고 아 잔이어가지고 아 잔 잡을 아 아 잔 너가 단 거 먹어 아이구야 와 근데 진짜 아 천천히 해. 아 예. 아니 한 잔 원래 딴 거는 다시 뱉으면 안 돼. 아 맞아요? 어. 제 사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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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아 제 사진에냐고. 아. 아. 아이구야. 아, 네. 아, 아, 우리 그냥 우리, 오빠랑 우리 랑랑이. 랑랑이 우리 또 감사합니다 야, 또. 여기 좀 약간 어두워지니까 와. 분위기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맞추겠네. 어? 안 되겠다. 원래 여기서 1박 2일 해야겠다. 좋죠 형님. 어? 약간 별곡 산장맨 키로. 근데 여기 딱 있으면 약간 뭔가 펀이 좀 아니. 어찌 보면 얘가 진짜 아. 포세이든이야 요즘에 아니, 떠오르는. 아니, 오케이. 여기서 1박 2일 어때? 어 좋죠. 어. 너는? 괜찮아. 나는 가. 너는 가. 언니 오빠 내 사람. 형님. 이안 준비했습니다. 야, 니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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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취했네. 아, 야! 너는 가! 아! 아, 아 씨발, 나도 너도 같이 가. 어. 아, 근데, 아, 이건 찐텐이네. 아, 근데 왜 이래 질투를 느껴요? 씨발이라니. 아니, 스무 살. 씨발 안 했어. 아, 방금 씨발 너도 가, 막. 아, 저 이렇게 하는 게. 뭐, 와. 아, 눈물이 이렇게 늙은 좀... 금이오 새끼 마냥. 어, 야, 니아마, 카니발 시동 걸어. 어, 어 여기서 뭐? 아, 저 이렇게 만들지 마요, 제발. 아니, 뭐? 왔는데. GMC. 아, 지엠아 말 잘했어. 우리, 아니 진짜 우리 오랜만에 봤잖아. 어? 진짜 그렇게 하지 마요, 오빠. 아니 앞으로는 다시는 안 봐. 맞지. 근데 볼 필요가 없죠, 형님 이제. 어. 뭐. 근데 우리가 초면에 뭐라 하는 건 괜찮고 내로남불이네 여기 뭐라 하시네. 아 원래 얘도 딱 그과지. 맞지. 어. 오 그래도 오키가. 어우 1박 2일 좋다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맞아. 그래서 너 기타 갖고 오라 그랬잖아. 아 죄송해요. 기타까지 여기 있었으면 낭만적이지. 나 진짜 너한테 기타 왜 갖고 오라 그런지 알아? 왜요? 너가 기타 치고 오빠가 노래 부르는 거야. 아~, 아 진짜 어, 진짜 부부의 명곡 어. 생각이 나더라. 생각나더라. 생각나더라. 기대의 명곡. 뭔가 진짜 어. 약간 지코 형님의 강우 형님의 박강우 인간 박강우로서 아, 진짜 아, 노래. 야 당마 보고 있냐? 아 요번에 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좀 약간 어 그 듀엣곡 찍어. 좀 녹음했거든. 아, 그거지. 다시 녹음하고 싶어. 아, 오키랑.
어 좋죠 아. 형님. 어? 뭔가 아. 아이유랑 임수롱 느낌으로 약간 와. 어? 아 형님 뭐 그러면 뭐. 아 우리 같은 상남자한테 이 새끼야 임수롱이라. 에이 그래도 아. 뭐 주에 꼭 주. 아. 별이랑 그거 누구지? 아, 누구 나 나윤걸 어 아. 나윤걸의 안부처럼 약간 아. 그런 느낌으로 아. 좋지 좋지 아. 그래 그래 감성 그래, 나오지 어. 어. 아 아니 아니 삼룡이랑 나랑 안 먹었어 네 아 예 노래 틀어드릴게요 아 집에 가서 들어 아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 좋다 분위기도 좋고 아. 아 근데 딱 어? 아, 어? 어? 너 핸드폰 떨고 있어요? 아, 핸드폰 왜? 아 이거 애플 아니야? 네 애플은 방수 안 되잖아 아 어떡해 축하해 아 그러면 여기 누구 올 것 같은데 방수 안 되면 그 아니 어디가? 저 핸드폰 놓고 오려고요 아, 아 놓고 와 놓고 와 놓고 와 나는 그 생각나긴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생각나네 누구야? 그년이 아니 원래 인생에 아픔이 있는 거죠 누군가 후시진으로 이렇게 발라주겠죠 아 왜 노래 좋은데 왜 맞아 내 꺼서. 분위기 어? 좋았는데 왜 꺼? 아 근데 은근히 상여자 같은 매력도 있네 일부러 젖어버리네 아 근데 오키가 확실히 이렇게 계속 음방 때 보다가 아싸리 이렇게 뭔가 보라 감성으로 보니까 더 좋네 와 나는. 나도 그때 처음 봤잖아요 와 약간 뭐 피아노 치고 이럴 때는 뭐지 무슨 뭐 조수미여 뭐여 막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약간 아예 피아노 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 맞지? 근데 오키야 네 오빠가 언제든지 부르면 올 거야? 아 당연하죠 알았어 와 알았어 새벽에 부르면 그 길에 30분으로 가요 아! 어? 와 이야 파이팅 넘쳐버리네 이야 아 그래 오케이 오빠가 앞으로 잘할게 아 좋아 아니 오빠 그냥 아니 오빠랑 러브샷 한잔 오 드디어 아, 좋죠 아, 맞지 아 러브샷 아니고 약속주 약속주 아, 약속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돼 이렇게? 와우 근데 오키씨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악마의 그거를 줄을 마신 거예요 왜냐면 어? 형님 팬이나 형님 입 벌고는 싫어하시잖아요 입에 발린 말 어, 행동으로 맞지. 보여야 되니까 그치 맞지 악마와 계약한 거야 어찌 보면 아 형님 아 그냥 뭔가 어? 이거는 아이 그래도 에이 드림 야뭐 패턴인 거 뿐인 거지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아까 오늘도 그랬지만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정말로 오빠 말씀대로 사회생활 경험이 정말 아예 1도 없어요 아 그 경험 오빠가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정말 그 시간 개념이라던가 아예 뭐 회사 생활 경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뭐 시간 약속 개념 아예 초중고 할 때도 지각을 정말 정말 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약속을 지킨다거나 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오늘은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늦었어. 기본인데 그거는 아니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뭐. 배소리 많이 놓으세요 이암령님이나 약간 개통수님이 보이스톡 하면은 어? 소리 커갖고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몇 시 전에 하면 되지 아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원래 시간 개념 그런 거는 원래 중요한 거야 아 죄송해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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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 읍읍 될까봐 옥읍 될까봐 아 근데 그런 건 잘 지키면 되잖아 왜 아니, 약속을 왜 안 지켜 그런 거 잘 지키기만 하면 아 노래 꺼 시부랜 뭐 왜 그래 학고 감성으로 가 술 먹으니까 감성적이에요 아, 야 이 핸드폰도 물에 담궈 아 안 돼 어? 꺼꺼 와 아 끄라고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못 만들었다 아 그냥 집에 가서 들으세요 아, 와 여기가 뭐 근데 작곡가 진짜 별로다 아, 진짜 와. 아니 뭐 작곡가는 뭐 너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가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빠 언젠가 뭐. 나도
아, 생각나더라는 진짜 마치 희대의 명곡이지. 어찌 보면 형님 술 먹고 한 잔 딱 듣기 좋은 노래 같아요. 저는 술 먹고 듣거든요. 아, 뭐가 자꾸 물에 빠져. 취하셨어요? 아니다. 뭐 못 빠뜨렸는데. 못 빠뜨렸어. 아, 술 버렸네 이 새끼가. 아, 취했네. 아, 아유, 뭐 딸질 않았습니다. 뭐 이야, 제가 뭐 딸질 않아가지고 바로 이. 야, 저 새끼 GM 여신 블랙 시켜. 와. 하지 마요. 왜? 아니, 여기서 갑자기 뭐 GM 유일한... GM 지켜줍시다 하는데 야 블랙 시켜. 형님 유일한... 부모님일 수도 엠미에요.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어머니 블랙 시켜. 마치 원래 어머니가 시켜. 이런 거 보면 안 좋아. 맞아 안 좋아. 블랙 시켜요. 아니 근데. 저희 엄마예요. 아니 블랙 시켜야지. 저희 엄마라고. 아 블랙 시켜야지 그러니까 더도. 와 이걸. 아, 우리 방송 냉정해. 맞지. 갑자기 뭐 너 하는 것도 없고 너 잘하는 것도 없는데 GM이는 지켜줍시다. 맞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어? 아, 뭘 꼬라봐. 어? 와 눈빛이 진짜 와. 그냥 신선하다. 울어버려. 응? 아 이제 아니, 울지도 뭐 누가 못해. 뭐 운다고 해서 뭐 무슨 누가 눈 하나 깜빡해. 아유 맞죠 맞죠. 헛파리 하지 마. 안 통해요 여기서는. 뭐 닉네임 뭐 무슨 GM 여신이라고 해서 뭐 네가 뭐 여신이야? 맞지. 시부레 남신은 거루 남신이야. 어? 맞잖아. 맞죠 여기. 어? 여기는 어찌 보면 사파리지. 맞아. 자기가 그러니까. 버텨야지. 이 정도도 각오 안 하고 나왔다는 게 소름 돋아버려 버리네. 아 근데 이분은 너무 지코 형이 너무 빨리 이렇게 합방해 주셔갖고 아유 진짜 너무 주제 넘는다. 진짜. 뭐 울어버려. 어쩌라고 씨발 울면은. 울든 말든 뭐라고. 맞아 씨발. 아, 뭐, 얘 눈물이 뭐. 악어의 눈물 있어? 처음 봐? 딱 봐도 억지로 우는 거잖아. 자기 팬 조금 흡수하려고. 그런 눈물 안 통해, 씨발. 안 통해, 맞잖아요, 형님. 3년이다. 방송 이거는 악어의 눈물이고, 어찌 보면 민심 조금 살피려고.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더 우세요. 시컷 우세, 감정 잡아. 아, 난 진짜 예전에도 그랬어. 맞지. 아 그냥 여자 친구랑 만나다가 내가 젖 같아서 야 헤어지자. 한번 울어. 그러면 또 올라와줘 형님. 아니 걔가 여자가 울어 헤어지자고 네. 했는데 네. 그러면은 와 진짜 인연 가지가지하네. 와 맞지. 꼴보기 싫지. 와 조금이라도 있던 정도 떨어진다. 맞지. 그것만큼 꼴보기 싫지. 아 넌 진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 맞지. 아 난 진짜 원래 그 정도로 아니 원래, 근데 울면서 꼬라본다고 제가 눈 하나 깜짝거릴 것 같아요? 오, 당연히 아니지. 무슨. 그냥 이민 가서 해외 여행 콘텐츠 하세요. 아니, 그럼 여자 갔어, 그냥? 폴리스 외쳐. 아, 근데 GM이는 거기가 어울릴 것 같아. 어디요? 남미. 멕시코로 가라앉게. 맞지, 멕시코 좋지. 아, 딱 근데 GMC 뭐 분위기 읍창 내내 훌쩍훌쩍거리는데 재밌는데 아, GMC 더 감정 실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슬픈 여주인공처럼 저 감흥이 안 와요 지금 너무 와 이건 너무 와 너무 하시네 진짜 한 명이 지금 혼을 담아서 좀 드립치고 있는데 맞지 와 어 GMC 이러다 방송 터지면 야 알았어. 네. 딱 중간 입장 우리 오키 얘기 들어보자. 아 맞지. 아, 그냥 방송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지금 계속 집 짜고 있어. 아, 편하게 말해주세요. 너가 봤을 때 어때?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마음에 있는 소리. 아 저는 그냥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참. 아 근데 얘가 지금 계속 집 짜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죄송한데 혹시 담배 있으신가요? 예? 아, 잠시만요. 아이고야. 아버지 뻘한테.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진짜 약간 억지 형보다 더 심하네. 아니, 근데. 아니, 아버지 뻘한테 맡겨놓으셨어요라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크게 되지 말고.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버지 거한테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휴지 같은 거. 이건 아니지. 아니, 담배 한 대, 뭐, 여기 뭐, 산골짜기에서. 마치 살 데가 없지.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진짜 너무하시네. 이건 아니지, 이거. 우리네 정이 없네. 옛날 같은 거. 나는. 이거 담배 안 피니까. 아, 씨발. 아! 와, 진짜. 아, 너무 막말한다, 쟤마. 무슨 뭐 전설의 고향. 아니, 잘못한 건 인정할 땐 인정해. 줌만 딴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아, 그럼 또 이럴 땐 또 눈 안 보인다. 아까 전부터 계셨는데? 아, 근데 나는 좀 요번에 더 미안했는 게 왜인 줄 알아? 왜, 형님? 아, 우리 부사장님 닮았어. 맞지? 맞지? 나도. 맞아, 그 생각했지. 와, 아, 진짜. 우리 그. 같은 멘토야? 어, 부사장님. 뭔 소리예요? 우리 같은 부사장 멘토야? 아, 나 신발 진짜, 와. 와, 진짜. 같이 화낼래요? 지영 씨. 진짜, 아니, 오케이야. 네. 아, 진짜 오빠가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 오빠 너무 미안하다. 아, 이런 방송에 참 우리 옥수. 아, 장난이잖아요. 둘이 엔터일 리가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옥기님 죄송합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혜마. 네. 어른은 공경해야 돼. 아이고, 디디 형님이 500개도 그래도. 어. 근데 형님. 야, 권디디 개새끼야. 그냥 쳐놔. 넌 앞으로 형 아는 척 하지 마. 어? 그건 맞지. 시발 새끼야. 넌 진짜, 넌. 넌 다신 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이 새끼야. 나가. 나가. 새끼가 어디 조금 해산하고 뭐하고 해서 좀 대가리 컸다고 해서, 어? 형을 갖다가 어떻게 뭐 술을 한잔 사네, 뭐하네. 그 좀 약간 개소리하고 한 다음에 뭐 무슨 핸드폰을 잊어먹었네, 뭐하네 하면서. 뭐 그냥 연락도 없이 뭐 그냥 런을 해? 맞지. 너니 개새끼야. 넌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어? 얼마나 형이 X 같으면 그렇게 해. 어? 새끼가 이거 참. 여러분들, 저 아닌 건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형님. 형님이 너그럽게 그래도 상남자 아니십니까, 형님? 개새끼가 편드네. 아. 어? 편드네. 아, 편드는 건 아닌데 그냥. 야, 네, 형님. 형님. 예, 형님. 장난하는 거 같냐? 아닙니다, 형님. 어? 아닙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좀 쌍놈인데 형님이 그 쌍놈까지 상대하길래 약간 좀 제 입장에서는 형님까지 이렇게. 한잔해, 한잔해. 예, 한잔해. 짠. 아니, 표정이 무슨 뭐 잠시. 아예 표정이 뭐. 아, 좀 한잔 하자고. 아, 한잔 합시다. 혼자만 왜 이렇게 진지해? 전 진지해요. 혼자만 뭐 이렇게 집 자고 있으면 뭐 인생 뭐 다 되는 줄 아나. 지혜 씨.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마. 아니, 오빠 진짜 충고 하나 할게. 네. 그냥 집 자고 동정심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방송으로 좀 매력 어필해서 좀 쟁취를 해. 잘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왜 여기서 계속 감성팔이만 하려고 그래. 아, 근데 지코 형님한테도 잘못했다면서. 나는 왜 이래 꼬라봐요. 잘못했어요. 제대로 해, BJ는. 네. 그리고 한마디만 할게요. 제 방에 얼씬 또 거리지 마세요. 블랙해주세요. 아, 블랙해드릴게요. 아유, 바로 해야겠다. 네, 딱 기기 맞아. 바로 해주세요. 아, 근데 나는 얘 이런 말 하니까 나 진짜 네. 딱 이 한마디 하고 싶다. 어떤 말? 아, 아니,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아, 저희가 그쪽 신경 써. 가세요. 가시면 되지. 왜 저희가 블랙 나와서 딱 너 얼굴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이 그냥 이 블랙헤드 같은 년. 블랙헤드도 그냥 검은 고양이. 그냥 핵이라고. 다붙다고. 왜 설명을 하게 해요? 답 없어, 그쵸? 그렇게. 아, 근데, GMC, 제가 볼 때 멘탈을 약간 봤거든요. 저도 약간, 그냥 페이스북으로 돌아가세요. 아니, 돌아갈 자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거기서라도 받아주면 얼렁 진짜 자기 얘기를 개척해야 돼요. 콜럼버스처럼. 이 길은 그쪽 길이 아니야.
아 근데 얘 지금 네. 좀 이따 화장실 갈 거야. 네. 누구한테 연락할 건 줄 알아? 누구야? 아니 안 해요. 아 진짜 짐 캐리한테. 아! 아 맞아. 캐리가 시키더라 이씨. 약간 웃을 수도 있지. 왜 동생이 오는 거야? 그래 뭐 만만한 게 오킨가? 맞아 방송간에 뭐 드립쳤다. 아, 지혜마. 아, 지혜마. 아, 안 웃어. 오키는 우리 납견이들이 지켜. 맞아. 어? 그러니까 왜 거기서 왜 오키를 갖다가 뭐 시비를 걸라 그래? 아니 GMC 어? 지켜주는 대로 꺼져. 아니 무슨 뭐 맞잖아요 형님. 뭐 여기 진짜 뭐 와갖고 무슨 뭐 여기가 무슨 뭐 초상집이야 뭐야 눈물 막 으아 이러면 안 통해요. 그치 맞지. 아 나 근데 GMC가 좀 보면 볼수록 별로다. 아니 약간 저 아 죄송해요. 좀 한번 치고 빠질 땐 치고 빠져. 이분한테는 어? 치고 빠지기 싫어서. 아 감사합니다. 건디디야 공 하나 더 붙여 이 새끼야. 그래야 좀 형 마음이 좀 풀릴 것 같다. 어? 삼룡아 맞잖아. 맞죠. 어? 왜냐하면 지코 형님이 그날 새벽에 디디 형님 깨우라 하면서 저도 얼마나 그랬어. 시부레 나는 진짜 예전에 알던 동생. 어? 그래도 와 이 새끼가 아, 형님 동생 이렇게 컸습니다. 형님 제가 술 한 잔 사겠습니다. 네. 이래 갖고 와 그래도 우리 디디가 이제 좀 아이고 형한테도 이제 술 한 잔 사고 이럴 날이 오는구나. 형 얼마나 기대했냐? 어? 맞죠 형님. 얼마나 성공한 동생을 진짜 와. 아니, 너가 알잖아. 알죠 형님. 새벽에 이렇게 맞죠 디디 형님한테 이렇게 하라면서. 디디야 넌 형을 갖다 그렇게 젖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됐어. 맞지. 어? 얼마나 형을 좀 약간 뭐 좀 이렇게 봤으면 그래. 어?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지. 맞죠 형님.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노란티 왔네. 어? 이렇게 잠깐 뭔가 비아 발언하는 것 같네 얘는. 오 맞지. 어? 노란 티가 왜요? 노란 티. 아니 아니 그냥 좀 약간 아니 그냥 노자가 들어가서. 아아 맞지. 아니 그냥 자꾸 그냥 뭐 좀 그냥 노랑노랑 뭐 자꾸 막 좀 이래버리니까. 약간 뭐 색깔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뭔가 좀 자꾸 색깔로 살아 막 이러는 게. 맞지. 좀 나누고 이제 좀. 마펀이라는 닉네임이 딱 있는데. 나 이분 진짜 컴퓨터 한번 확인하고 싶다. 아이고. 형님. 야 알았어. 건디 딱 한마디만 해. 너 이 개새끼야 그때 왜 그랬어? 그 한마디만 하고 오해 풀자. 알았어. 진짜 얘기해. 진짜 이거는 얘기해. 바로 또 수박주를 또 따라야 되는 분이죠. 진짜 얘기해 이 새끼야. 너 인마 그랬으면 안 됐어. 어? 아 얼음. 잘 빠시네요. 얼음을 잘 빠시. 그러지 마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냥 못 말라서 그냥 물 먹고 싶어서 이렇게 빨아 먹는 거야. 잘 빤다. 아니 왜요? 나 이 프레임에서 빠질 거야. 옛날에 강우영 시대 때는 고드름 이렇게 옛날에 맞잖아요. 맞아. 목 마르면 고드름 빨아 먹었어. 겨울에 고드름 얼면은 고드름 이렇게 따갖고. 선생님은 되게 잘한다. 뭔가 약간 너랑 처먹어. 목 말라갖고 좀 차온 거 먹어서 이렇게 얼음 좀 빨아먹겠다는데 사이다를 왜 갖고 와? 약간 근데 진짜 더러운 프레임 씌워버리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난 순수한 마음에 예전에 추억에서 그래 삼룡이 말 잘했어. 맞지. 그래 고드름 막 이렇게 먹고 우리 땐 진짜 그랬어. 맞죠. 우리네 시절에 맞습니다. 저도 시골 살아서 고드름 이렇게 얼면은 탁 떠내갖고 탁 빨아먹지. 와 진짜 이 순수한 걸 더럽게 세상이 좀 세상이 좀 마치 진짜 여러분들 우리 때는 진짜 고드름 빨아먹었어요. 마치 우리 때 얼음이 뭐 냉동고가 어딨어. 마치 야 너 일어난 김에 저 아이스크림이나 갖고 와. 맞아. 아이스크림 아까 냉동실에 다섯 개 넣어놓은 거 있어. 그거나 갖고 와. 더위 사냥. 술 챘네. 화장실 갔다가
갈게요. 빨리 갖고 와. 없어요? 어? 없어, 없어요. 아, 그냥 뭘... 시키는 것만 해요. 아, 시키는 것만. 시키는 것만 해. 아이스크림만 갖고 와. 오빠 목 마르다며요. 어?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잖아. 언니 저 물 먹고 싶어요. 아, 뭐, 물 갖고 오래요. 아, 그건 맞지. 물 아니면 저기 뭐 나랑깨 사이드 아니 사이드. 그냥 제가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그냥 애들 버릇 나빠져. 엄마 보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어머니 계시고 엄마 그냥 마마 보이네. 마마 아유, 걸. 시부대. 아우. 어 마마 걸이네. 지긋지긋하다 시부대. 형님 아프리카가 참 이렇게 변했네요. 아. 저런 멘탈로도. 어찌 보면 정글 아닙니까? 형님 시대 때는 더 했지 않습니까, 형님? 아유 우리 때는 그냥 잠깐 한눈 팔면은 야, 방송 접어야 돼. 맞죠. 아이, 맞죠. 예, 그래도 디디 형님 섭섭할 건데 형님 동생이 주시고 제 형님이 주시고 그런데 한 잔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형님. 네 디디야 너는 진짜 형한테 그랬으면 안 됐다. 아 예. 어? 형 좀 이번에 실망 많이 했어. 어? 이 새끼 아무튼 이번에 뭐 좀 약간 뭐 좀 여포 결혼식이다 뭐다 이제 좀 이래서 어? 형 한번 부산 내려가고 뭐하고 할 때 그때 한번 보자. 어? 자 그러면 안 됐지. 맞지. 한잔 하자고. 아유. 디디 형님이 한 잔 더 주시겠지. 짠. 요즘에 그래도 주식 부자 아닙니까? 딱 성공한 인생. 엉아, 넌 그런 거 하지 마, 이 새끼야. 나름 너 클라스가 있고 뭐하고 뭐 무슨 뭐 레드존 들어오고 한다는 새끼가 뭐 어디 뭐 일개 뭐 다른 뭐 이렇게 해선 BJ 채팅을 뭐 이렇게 복사해서 복붙하고 맞지 형님 체면이 있으시죠 그래도 지금 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 근데 이 정도면 몇 개월 하셨어요? 와 아니 이 정도로 여주도 몇 번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 진짜 좀 감도 찾고 뭐하고 해서 맞죠, 그럴 법 하는데 발전이 없네 애가.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맞죠. 예? 진짜 발전이 없네. 저는 솔직히 저라도 뚝값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어요. 아 예, 저 받아들여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뭐 다섯 개나 원래 여자들은 엄마. 저렇게 찬 거 많이 들면 안 돼. 자, 물 좀 받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 얼음컵에다. 여기. 어? 얼음컵, 그건, 그냥 물이야. 이거 드세요. 이거. 야, 우리 마지막 입가심으로. 더위 사냐? 더위 사냐? 와, 그래, 나 이거 진짜. 아, 그건 한 10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맞아. 와, 더위 사냐? 아직도 나와? 진짜 우리네 역사랑 같이 한 그냥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이게 야 우리 7살, 8살 때 나온 이게 진짜 어찌 보면 오리지널 그거야. 거기서랑 진짜 오랜만이네. 역사와 함께 했지. 와 이 맛이네. 이 감정이네. 짜! 와. 그렇죠? 이렇게 우리 반 안 꺾어 먹어. 이렇게 길게 먹어 이제. 이게 제 맛이 좀 빨아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그건 좀 아니지. 빨아먹고 이제 뭐하고면 국물이 줄줄 새서 좀 막판에 빨아먹어야지. 요거 국물 딱 있을 때 삼룡이가 잘하네. 배어 물다가 약간 막판쯤에 삼룡이가 확실히 보건대 출신이라 보건적이야. 아, 대구 보건대 건강 달렸을까? 졸업은 했는데 살도 쪘어. 아 근데 오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다이어트 했어? 네, 살 진짜 많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뭔가 좀 예전에는 내가 좀 솔직히 얘기해도 돼? 네네네. 아 진짜 이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 저 분홍 때 오빠가 오키는 돼지 같고 리나는 못생겼다 이 말 듣고 존나 충격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다이어트 빡시게 했죠. 한달 동안 5kg 정도 뺐어요. 한 달 동안. 아 근데 지금 진짜 너무 목이 좋다. 어찌 보면 지코 형이 발전이 있네. 본인이네. 너무 목이 좋아. 역해 물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치. 길을 닦아주네. 정주영 회장 같은 마인드야 딱 닦아주시고 맞잖아요. 어? 형이. 아 그래? 아 왜냐면 역해 길을 닦아주면서 형님이 약간 충격요법 주신 거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극과 극이네. 다른 역캠 언니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서 누구처럼 되고 싶었는데? 약간 탱다 언니 와 탱다 야 정도는 좀 약간 워너비 아 무사 약간 모든 언니들이 워너비? 약간 다른 역캠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 그럼 앞으로 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 다른 언니들처럼 그렇게 친해지고 싶긴 하죠. 아 그래요. 다이야 뭐. 맞지. 근데 한계가 있어요. 약간 살이 빠지면 가슴부터 빠져요. 그건 있지. 그거는 수술밖에 답이 없고. 근데 아무튼 많이 뺐어요 진짜 살을. 근데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 살을 진짜 맞죠? 열심히 뺐어요. 살 빼고 수술하시면 되지 않나? 맞지. 아, 그 자연이 좋은 거야. 수술을 해라.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나는. 네,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오 예. 아 편하게 갔다 오세요. 아메 갔다 오세요. 편하게 갔다 오. 오빠들끼리 얘기. 어? 아 예. 아 또 떨. 아 안 떨고 싶어. 괜찮아. 편하게 갔다 오십시오. 편하게 갔다 오십시오. 어이구야. 아니야, 근데 이 밤 어둑어둑해질 때 계곡물 막 소리 듣고 하니까. 아이고야. 좋긴 좋다. 저 소리도 좋네요. 저 소리도, 야. 뭔 소리? 이어 사운드. 어? 밤에. 그것도. 아이고야. 죽이네요. 형님, 근데. 뭐야? 예? 사진 형님 지수님도 또 우리 각하 지금 퇴근해? 아 진짜? 그래도 형님 서비스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 야 들고 있어 그래요 또 도의사님도 사주시고 알았어 아니 거기 위에 있어 오빠가 올라가 근데 어찌 보면 지코 형님이 팬 서비스가 좋아 맞아 지코 형이 약간 술이 취하셔도 팬들이 사진 찍어주려면 무스꺼리면서도 남자들이라도 요렇게 해줘 팬 서비스 좋아 근데 또 사진 찍는 또 지코 형님 또 보면 또 청년 광우 같은 또 느낌이 들어. 약간 청년. 약간 근데 술 먹으면. 그지. 소눈망울이야. 진짜. 맞아. 눈이 이렇게 하면 표정이 있어. 여러분들 집박이 형님 표정 진짜 보면은. 진짜 그게 있어. 스물스물 해줘요. 진짜로. 오래들이까지. 내가 제일 손에 좋아보였지. 생각보다 가는 거 봐. 어쩌라고요. 아니 그쪽이 성격 좋아서 좋겠습니다. BJ인데 방송 쪽으로 안 돼서 뭐 알바 내소했네. 아까 불러오면서 뭐 우리는 성격 더럽고 그냥 뭐 그냥 그거예요. 악마예요. 와 진짜 너무 맛있네. 야 끝까지 우리 좀 이러면서 자기 좀 약간 뭐 엔젤 만들라고 우리 악마 만들라 안 해. 내가 지금 걔야. 걔 데빌이잖아요 오빠 어디서 애교야 아니니 알면 됐어요 알면 됐지 뭐 맞잖아 아 이분 술버릇 나오네 술버릇이 뭔지 알아? 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매달려 저 그쪽 싫어요 아니. 죄송한데 이 새끼는 남자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안 매달렸어 이랬어 네? 아 저는 그런 여자 딱 질색이 펀이야 니가 처리해 나도 안 돼 진짜 삼룡아 한마디만 해도 돼 어? 주적 떨지 마 아이구야 참 근데 아무리 나 하나 물어볼게요 억결이어도 참 여드름 돼지는 좀 그랬죠? 네 아 진짜 별로였어요 아 진짜 별로 이거 아니지
아니 어떤 게? 오, 어떤 게? 그, 아니 뭐 여드름이 아니면 돼지가 아니 뭐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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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어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 오늘 딱 느낌이 그래. 오늘 지코 형님 방송 살리려면 내가 본인이랑 지금 엇결해야 될 느낌이야. 주작들지 마세요. 아이 뭐 죄송합니다. 아 엎드리면 좀 아니 그래도 난 좀 그건 그렇네. 나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날이 나름 자리 잡고 있는 야킹 DJ인데 오빠, 오빠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오빠가 방송이 굳이 그렇게 분내를 내야 되고 막 이런 방송이 아니야. 아, 아니, 미안한데 본인한테 분내를 내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데리고 왔으니까 이러다 마면 돼. 그죠. 와, 펀 이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다. 왜? 여기서도 한 명 건질라고 약간 내가 상처 주고 지코 형이 상처 줬는데 후시린 딱 발라주고 데일밴드 발라갖고 한 명 낚아치려고. 와. 다른 날 이렇게 하려고. 아니. 와, 나 어떻게든 GM 이용해갖고 비키니 하고 막 그거 하려고. 와, 이 새끼. 나도 그거 느껴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하려고.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잠방. 아. 꺼줘. 미웠는데? 야 근데 너 GM한테 다였으면 승주한테도 준 거야. 잠은 집에서. 승수한테 줬다고? 승주한테는 뽀뽀 집에서? 먼저 들렸어. 미안한데 승수에선 내가 먼저 갔거든요. 뭘 근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 승수한테 침 맞고서 집에 갔거든요. GM씨. 예. 그쪽 면상 보면 나는 가래침 뱉고 싶어. 뱉어. 아유. 이거 와 자객이네. 드립인데 뱉어. 와 이건 아니지. 노렸네. 내 방송이면 뱉었어. 근데 지코 형님 방송인데 그건 아니지. 맞아. 왜 그래요? 일부러 이분 안 해. 그러면 잠방은 싫으면 비키니는 자신 있으세요? 아니 물어보는데 풀릴라도 전문. 다신 형님. 다신 형님 삼룡이게 감사합니다. 지코 오빠 진짜 제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없어요. 귀신이랑 접신했네. 지코 형 없어. 오빠는, 야 지코 형 없잖아. 니암 오빠도 개통수 오빠든 없어 계시죠? 없어 지코 형 없어. 아니, 어디 있어? 화장실 갔어. 개통수 오빠도 보고 계시죠? 어쩌라고요? 들이지 마세요 방송에. 다 귀신 자객 새끼들이니까. 아니 그쪽이 더 심해요. 아 다신 형님 삼룡이게 또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아니 근데 아무리 자객이라도 GMC처럼 뭐 20대가 40대랑 놀아도 되냐 이런 드립은 저희는 안 치죠. 저는 그냥 방송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야 여우의 탈을 벗어. 아 약간 양의 탈을 벗었어. 지코 형이 있을 때는 불쌍한 척 이러니까 우리가 만만하네. 와 이게 진짜 사람 가려서 이러는 거 개 적같네요.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GM씨 약간 저희가 잘못했어요. 방송인 줄 알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GM씨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하나도 안 받아주세요. 아 저희 제 손은 더럽다고 해. 죄송합니다. 손에는 여드름 없어요. 아 맞아요. 좀 그래도 네. 아 진짜 나 이거 안 보여서 그런데 진짜 잠시만요. GMC 민심 좋아요. 민심. 아이고 다신 형님 삼룡이게 감사드립니다. 민심 안 좋잖아요. 우와!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돼요? 와! 원래 민심 이 와중에도 민심 좋다고? 원래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그쪽은. 아 근데 GMC가 약간 이거를 모르네. 아프리카는 정글이에요. 어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저 정도 봐. 한번 나오셔갖고 딱 이렇게 민심을 방금 윙크했는데 씨발. 내가? 아 존나 무서워 진짜. 내가 윙크했다고? 내가요? 아니요. 뭐야 뭐? 야 강우 형 없지? 아유 아오키니야 죄송합니다. 아오키니 그 어유. 오키님 고마워요. 열 받을 뻔했는데 그 약간 뭔가. 롤의 정아 있잖아. 맞아. 약간 진짜 이거
딱 정화받은 느낌이야. 와 진짜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역캠이 한 명 있어. 가만히 있어도 그림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약간 은가 약간 양의 조화라고 약간 맞잖아. 맞아. 술 마시나요? 같이 이제 또 이 자리가 또 빛나고 아주 좋아요. 응가 양의 조화. 응가 양의. 제가 발음이 좀 약간 혀가 짧아서 응가가 조금 이제 많이 갔다. 많이 갔고.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안? 박광우 씨 취했어? 광우 오빠 어디 갔어요? 약간 뭐 심리적 의심으로 약간 뭐 취한 건 아니죠. 집박 설마. 아니 집박이 형님들이 약간 아니까 왜냐하면은 지코 형은 뭐 이렇게 같이 합방하는데 약간 그건 해야지. 아 지순이 분이야 사진 찍어주고 계신가? 아까 그 18살 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리셔가지고. 구배 상처가. 아 이거 아니에요. 뭐하다 재밌어. 이거 다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있는 걸 난 팩트를 기반해서 얘기한 건데. 그거 다들 막 그렇게. 아니 난 초등학생 때 이거 너무 이상했어. 저도. 아니 본인은 언니 그거 없었는데. 흉진 거죠. 아 난 흉인데 넌 멍이잖아. 저도 흉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흉진 건데. 멍이. 아 근데 약간 피부 하얀 분들이 약간 요 살짝만 쳐도 빨개지고 멍들잖아요. 네 막 다들 뭐. 약간 요렇게 탁 치면은 맞죠. 남자 무릎을 쳐요? 약간. 19세 드립들이 19세 걸면 어디까지 얘기해도 돼요? 죄송한데 허니 새끼 지코 형 없다고 이거 너무 자제하십시오. 저 안 했어요. 그거 물어본 게 그러니까. 아니고 저 술 먹다가 아스팔트에 쓸려가지고 흉진 건데. 아 쓸렸구나. 자꾸 사람들이 나 쓸리는 없어. 사람들이 뭐 맨날 뭐 약간 막 그렇게 흘리는 있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 약간 근데 여기 네. 보니까 야외를 좋아하시구나. 아니 아 약간 네? 야외를 다니는 거 야방. 야방. 아 손님 선넘네. 아니 뭔가 이렇게 야외 좀 짝수 맞으니까 뭐 되게 특이해. 형님 1200개 받았습니다. 그래? 다신 형님한테 받았습니다. 우리 또 다신 형님 선 넘네. 아 근데 약간 뭔가 느낌이 이렇게 살짝 보니까 약간 지금 술에 좀 취하고 약간 이거에 취해서 그런 아 분위기에 분위기에 좀 설리도 약간 닮으신 것 같아. 아 누가 설리? 여기. 설리? 설리 이쁘기나. 아 설리 이쁘죠. 설리는 조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세가 왜 자꾸 왜 이렇게 왜 이래? 죄송해 무릎 내릴까요? 아니야. 그냥 저 무릎 올리는 게 편해가지고 그래. 그래도 상관없다. 아니 왜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좀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좀 대리 부르고 산이라 이제 좀 그 부르는데 좀 그래도 좀 뭐 시간 걸리고 하잖아. 뭐 이제 다음번 차는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다음번 차 위례. 근데 농담이고. 약간 시간이 어둑어둑하고 새벽이면 눈앞에서 그거 영화 보듯이 약간 팝콘 먹으면서 좀 팝콘? 보고 싶 관람하고 싶다. 뭘 관람해? 위례 공선전. 좀 약간 그게 진짜 희대의 명작이긴 한데. 지금 엄마 형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 심각해. 아, 그 정도입니까? 그럼. 우린 지금 진짜 이제 건너지 못한 강, 제가 요단강 건넜어.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잔 하시죠, 형님. 그래도 뭐 형님의 진짜. 근데 이제 진짜 밑바닥 긁어서 한잔 해야겠다. 진짜 맞죠, 막자. 형님? 근데 오늘따라 오키 되게 그동안 술이 되게 고팠나 봐. 오케이 이제 좀 술 먹방할 때 자주 불러야겠네. 약간 근데 매력이 있으셔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키야. 네. 이게 성인이 돼가는 길이야. 아 진짜 맞지.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키 그런 게 있네. 어떤 게? 술 먹으니까 더 이뻐 보이네. 아, 맞죠. 감사합니다. 원래 미인이셨는데. 감사합니다.
저 술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럼 오케이야. 네. 오빠한테 술 배우고 싶어? 어, 진짜 좋아요. 오, 좋지. 지코 형님한테 배우면 어찌 보면 원래 어른한테 배우는 게 진짜 술이잖아요. 맞지. 참된 진짜. 맞아, 맞아. 어, 이성적인 그냥 진짜 그거지. 나 걷다가 막 뭐 다이 방송 많이 본다고 하니까. 어, 맞지. 저는 원래 예쁜 언니들을 진짜 많이 봐요. 아니, 나랑 제일 친한 여캠이 다이야. 진짜요? 맞지. 어, 진짜 친하시지. 원래 오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지혜미가 아니라 다이야. 와. 언니 왜 언니 안 왔어? 어? 왜 언니 안 왔어? 땜빵. 언니. 지혜미가 왜 있냐? 맞지. 이유 몰라요. 입을 벌쩍 벌리고서 얘기할게. 꽁 대신 닭도 안 됐다. 아니 딱 닭은 무슨 닭이야 씨부라. 그냥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어? 그냥 한 하루 키우면 그것도 병. 구천 치킨. 어? 에? 아, 나 구촌이요? 솔직히 샘플, 박스. 아, 초등학교 앞에서 왜 교촌 치킨을 왜 날라줘? 왜 날라줘요, 그걸? 이걸 공감을 못해? 아니, 야, 뭐야. 아니, 나눠주려면은 존망한 인생 치킨을 나눠주겠지. 초등학교 앞에서는 병든 닭을 팔더라고요. 맞죠, 진짜로. 근데 GMC 뭐 핸드폰 막 이런 뭐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아, 얘는 좀 약간 아직까지도 진짜 마이너 감성인 게 핸드폰을 왜 뚫어져 보게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은 좀 약간 메이너 감 메이저 감성은 개체 특정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거 딱 동선만 파악해. 맞죠. 얘는 누가 자기 뭐 좋은 말 하나 안 하나. 아, 원정 하나 봐. 막 내려가면서 올려가면서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코 형 감성은 약간 그냥 요거도 먹더라도 한번 질러보는 게 낫지. 근데 그러다 만 게 용수 아니야? 걔는 구제 불능이고 진짜 진짜 산소호흡기 지코 형이 달아줘도 그냥 진짜 입 앞에 그냥 달아줘도 못 살린 애고. 그건 아 역시 3년이가 잘하는구나. 진짜 유일한 그거죠. 우리 방광남이. 용수는 근데 진짜 집박이 형님이 그래. 와, 진짜 공공의 적이더라고요. 와, 엄마, 나 그때 한번 말했다가 진짜 매장, 생매장 당하는 줄 알았어. 용수는 근데 술 먹방이랑 그 시청자가 똑같던데? 가세요, 그러면. 뭐, 그거를. 자기 또 이렇게 자랑을 해. 맞지. 그게 왜 자랑이에요? 어? 자랑이지. 아, 근데 진짜 오키 오늘 보니까 진짜 예뻐. 아니,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자라감지 않아? 좀 약간 대형 역캠 하나 맞죠. 나올 것 같아. 맞죠. 어? 예뻐. 약간 2000년생이지. 네. 오. 저희만 열흘 오빠예요. 아이고, 저희만 열흘 오빠예요. 아, 방강남. 낙견인데 어떻게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됐나 보네. 약간 섞인 낙 혼종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그럼 이제 대리가 금방 올 건데. 네, 형님. 네. 일단 목적지는 강남역이야. 네네네. 탕치기. 어? 오키 얘기해. 네? 아, 뭐 좀 약간 뭐 그냥 집에 가기 싫어? 아, 네, 저 집에 가기 싫어. 오. 알았어. 그러면 괜찮. 그러면은 딱 그러자. 오. 예. 그러면은 한 명만 부를까요? 어? 안 두면 아닌데 뭐. 알아서 부르고.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요. 아이고야. 가신다는데 잡을 순 없죠, 형님. 아, 잠깐만. 아니, 그래도 그러자. 아, 근데. 아, 일단은 중간 점검 차원에서. 네. 강남역 탐탐해서 모이자고. 맞죠, 형님. 맞지, 그치? 네. 그래서 일단은 택시, 아니야, 이거. 저기 차가 딱 4인승이야.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형님 이렇게 뭐 형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니 하시면 아니 일단은 저랑 뭐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고. 에이, 납견이 대납견 형님들이 원하시는 그림. 아니야. 그러면, 원하는 그림이 따로 있어. 그러면 어떤 그림? 내가 봤을 때는 용스랑 오키랑 이렇게 셋이 타고 갈게. 아니 용스가 아니라 미안해.
아 형님! 배들이 보다 심한 욕을 하시네. 아 미안해 미안해. 학구에도 레벨이 있는데요 형님. 아, 형님 용수는 어찌 보면은 와 죽음의 땅, 버림받은 자의 땅에 사는 앤데 얘는 그래도 새싹이 피고 약간 어찌 보면 형님의 약간 그늘 아래 약간 좀 이렇게 아, 하는데 그러자 아니 아니 그래 네네 아 세 명 아, 이렇게 세 명 타고 갈게 네. 네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을 삼룡이 방송 오 네네 둘이 택시 타고 오면서 둘이 키고 와 딱 좋아 아니 둘이 뭔가 좀 티격태격 하면서 맞잖아 어? 네 제 맛 싫어? 아 좋아요 그치? 아, 형, 응. 형님 저 뭐 아 부담스러 아, 예. 아이, 좀 예. 그렇게 해.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좀 대리 왔으니까. 나 근데 왠지 폭탄 그냥 내가 아니야. 예, 맞죠, 맞죠. 여기서 지금 금방 이걸로 로그인 해서 아, 예, 예, 예. 형님이 가서. 그러면은 약간 나 진짜 다리 공격을 씨부레. CMC 진짜 형님 옛날 숙이었어. 뭐, 가는 거 없이 예, 잘 챙기고. 예. 예, 형님 그러면 세 분한테 오디오를 맡기는 게 나 어떨까? 아, 텔레님이. 누가? 아, 천사계. 아이고 우리 태민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태민님께서. 형님 뭐 민심이 아무리 죽었다고 하는데 맞지 뭐 아무리 그러더라도 뭐 포모님 신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맞지 클래스는 확실히 영원하십니다 맞지 아이구야 아이고. 우리 또 형님 우리 또 북극성 형님께서 이런 말 드려도 됩니까? 약간 그래도 형님 방에 이렇게 대납전 형님들이 키지 마시고 형님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조금이라도 왜냐하면은 납전 아니야 형님 아닙니다 형님 아니야 오늘 아예 삼령이요 좀 그동안 고생 많이 아닙니다 형님 그래도 이것까지만 그래도 약간 뭐 강남 가서 탐탐해서 넘기는 거 괜찮아 아니야 지금 아 형님 지금 형님 지금 흐름입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야 애들이 아니야 그건 형이 잘 알아 아 형님 그래도 부담스러운 선배님 아니야 우리 선배님 요즘 고생 많은데 아 지금 아니. 여기 잠깐 들고 있어봐 예, 이렇게 예. 둘이 일단 야 잠깐 일어나자 일어나자 네. 일어나. 잠시만. 형님. 제목 이게 잠시만. 어? 아닙니다. 아니 왜? 방제는 그냥 방제지. 아, 맞죠, 형님. 그 방제는 방제 맞죠.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삼룡이 방송으로 여러분들 좀